지글지글 소리에 잠이 확 깨네? 여기는 곱창 맛집 곱마포. 14년 동안 유명한 곱창 전문점으로 이영자 맛집 리스트에 나오는 곱창집으로 유명하지. 최근에는 허영망 화백의 백반기행에도 방영이 됐더라고. 수요미식회, 줄서는 식당 등을 비롯 민경장군, 돈줄내로 왔습니다 등 이미 많은 채널에서 소개 맛집이기도 해. 장사가 잘 돼서 바로 2호점을 오픈했지. 이 집의 치트키는 이 대파김치였어. 곱창기름에 함께 구워먹으면 그냥 말이 필요 없지 이거? 모든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구이도 좋고, 한우대창이나 막창구이, 특양구이, 염통구이 등 취향에 따라 주문하면 돼. 30인분 한정이라고 하는 수제 마늘 곱창을 주문했지. 푸짐한 부추와 함께 나오는 이 잡티를 봐라. 아, 먹음직스럽지? 국내산 의성마늘을 잘게 다져서 곱창 속에 넣어 만들기 때문에 하루 30인분만 판매한다고 해. 일반 곱창보다 많은 내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. 맛 또한 이미 정평이 나있지. 가위로 잘라도 보니 곱이 막 쏟아져 나온다. 부추와 대파김치와 함께 싸먹으면, 하, 이게 진짜 지상 천국이구나. 쫄깃한 식감과 마늘향의 감칠맛, 고소함의 끝판왕이었어. 마지막으로는 볶음밥을 빼놓을 순 없잖아. 모짜렐라 치즈와 김으로 덮인 볶음밥이 나오는데 계란까지 바삭하게 익혀서 먹으면 맛있는 철판 볶음밥이 완성이야. 곱창 먹고 나서는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코스야. 오늘 갑자기 곱창이 생각난다면 공덕동 마포곱으로 바로 달려가봐.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야.